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음안경. 자, 음안경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소리예요, 소리. 자, 2021년 1월 9일이고요. 현재 시간 오전 11시 40분입니다. 벌써 한 5시간 했죠? 자, 오늘 음의 기초, 실내 음량. 자, 해당 한 문제니까 적당히 하세요. 자, 음의 3요소, 실내 음량 계획, 잔향 시간. 이거 뭐냐면 나중에 그 오페라 하우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음의 성질입니다. 음의 성질. 자, 음의 3요소. 자, 음의 고조, 높이, 음의 속이, 강도, 그 다음에 음색.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자, 음의 고조. 자, 주파수에 따라서 결정되며 저주파수는 낮게, 고주파수는 높게 감지되고, 자, 젊은 사람들 들을 수 있는 주파수는 20에서 2만 헤르츠입니다. 이걸 헤르츠라고 해요. 자, 민감한 주파수는 3000에서 4000 헤르츠.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자, 음의 세기 강도. 자, 소리의 세기는 사운드 인텐시티 SI. 자, 소리가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소리 에너지량을 음마 세기라고 합니다. 500세기. 자, 세기 레벨 데시벨입니다. 소리의 크기에 의한 거죠. 그래서 소리의 강도는 측정이 어려워서 주로 음압 레벨 단위를 측정하고 나타내며, 사람의 가장 최대 한계는 130데시벨입니다. 아니면 귀 터져요. 자, 음의 성분 차이에서 생기는 감각적 특성. 그래서 사람마다 음색이 다르다. 목소리가 다르다는 게 음색이 다르다 이런 겁니다. 자, 음의 속도. 자, 공기 중에 전파의 음의 속도는 실용적으로, 자, 15도시일 때 340m 갑니다. 초당.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미터 퍼 세컨드. 자, 초당 가는 거리를 얘기합니다. 자, 음속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온도 변화입니다. 자, 날씨가 따뜻하고 날씨가 추우면 당연히 소리에 변화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시험 해보세요. 추운 날 운동장에서 감 질러보세요. 미친놈이라 합니다. 자, 음의 크기. 자, 음의 감각적 크기를 표현할 때는 음의 크기를 레벨 폰을 씁니다. 자, 음의 대소를 나타내는 감각을 음의 크기라고 하고요. 음의 크기 단위는 선을 씁니다. 뭐, 그냥 합시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반향입니다. 반향. 여러분들, 그래서 에코라고 하죠, 에코. 자, 음원에서 나온 음파가 물체에게 부딪혀 반사되고 다시 내 귀에 들리는 현상, 잔향. 그래서 분멸은 약 20분의 1초의 시간 있고, 간섭, 해절, 뭐 이런 게 있다라고만 생각하세요. 마스킹 효과. 한 개만 합시다. 간섭은 서로 다른 음에서 음이 중첩되고 협소되어 서로 쌍방의 상황을 대해 강화되든지 약해지든지 서로 간섭하는 거. 그다음에 해절. 자, 음파는 파동이 하나이기 때문에 물체가 진행방향을 가로막고 있다고 해도 그 물체의 후면에도 전달됩니다. 이거를, 자, 가로막고 있어도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해절. 자, 마스킹 효과. 마스킹 효과. 자, 두 개의 음이 동시에 발생될 때한 음의 최저 가층 한계, 청각이 감지해주는 음의 최소 레벨, 다른 음 때문에 높아지는 현상을 말하고요. 쉽게 설명하면 A라는 음이 B라는 큰 소리에 의해 들리지 않는 것을 마스킹 효과라 합니다. 자, 동시에 했을 때 다른 음 때문에 쉽게 잔소리 들으면 목소리 더 커지죠.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게 마스킹 효과. 자, 실내 음향 계획입니다. 자, 실내 음향 계획. 자, 실내 전체에 음압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한다. 실내에 유해한 소음, 진동이 없도록 하고요. 에코, 음의 집중, 공명 등의 음향장애가 없도록 합니다. 주파수에 따라 실내 마감 재료를. 방음이 뭐예요? 방음. 소음을 줄이기 위한 거예요. 소음 발생하기 위해서 방지한다. 그걸 방음이라고 합니다. 이제 다 해갑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허음은 뭘까요? 소리를 흡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공간에 내가 스튜디오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안에 뭐예요? 허음제예요, 방음제예요? 그렇죠. 허음제죠. 이 안에는 허음제예요. 근데 내가 어떤 공간에 공부하는 공간이에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소리가 들어오면 안 돼. 바깥에다가 뭘 쳐요? 방음제를 치죠. 이해하시겠어요? 자, 종류는 다공실성, 판막 진동형, 음음열, 차음, 소리를 아예 차단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잔향이론. 잔향. 음원을 정지시키면 일주일, 소리가 남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잔향 시간. 자, 실내음의 발생을 중심으로 60dB까지 감소해 소요되는 시간.
60dB. 자, 실의 용적이 클수록 큽니다. 용적과 비례합니다. 잔향시간은 실의 형태와는 무관합니다. 자, 천장마법의 협력 크게 하면 잔향시간이 짧아집니다. 자, 강의 이런 것들을 할 때 짧게, 잔향시간을 짧게 해야지 소리가 명확하게 합니다. 또 잔향시간 길게 하면은 어떻게 음악 안되는 음질을 우선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조금 힘듭시다. 자, 실내 소음 조절입니다. 소음 조사, 소음 경로 조사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교통이 혼잡할 경우에는 80dB, 주거 지역은 60dB, 주거의 실내는 20dB. 자, 소음 방지 대책, 방벽, 외벽, 나무속길. 그래서 주변에 보면 나무가 많이 심어졌죠. 실내 개구에 이중창, 카펫을 설치한다. 자, 음원의 종류, 잔향음, 실내 소리가 남는 현상, 가늘음, 중단음이라고 하죠. 자, 제2의 파진음, 자, 중단했을 때 들리는 거, 진음, 학성기, 마지막 성능실험의 음원으로 사용한 거, 진음, 소음, 시끄러운 소리, 이걸 얘기합니다.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오늘 강의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하는데 복습 한번 합시다. 자, 음안경. 시험 잘 문제 나니까 한다 안 한다 하세요. 좋은 말 때. 자, 음의 3요소. 음의 고조 높이, 음의 세기 강도, 그다음에 음색. 자, 음의 민감한 주파수는 3000에서 4000 헤르츠. 헤르츠 소리 세기, 세기 레벨 데시벨. 무슨 말이죠? 그다음에 음색, 사람마다의 차이. 자, 음속, 음속도. 자, 음속 가장 큰 데는 온도 변화이다. 음의 크기 이런 게 있고요. 자, 에코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 자, 에코가 뭐다? 다시 들리는 거, 돌아서 오는 거. 그래서 약 20분의 1초. 자, 간섭은 중첩되고 합성되는 거, 해절 돌아서 오는 거. 맞죠? 마스크 효과, 말 그대로 잔소리하면 더 커지는 거. A라는 음이 B라는 소리에서 들리지 않는 마스크 용사. 아시겠죠? 자, 실내 음향입니다. 실내 음향 계획은 고르게 분포한다. 소음과 진동이 없도록 한다. 음량 차이가 없도록 한다. 주파수에 따라 실내 방음제를 조정한다. 실내 음을 보완 설비한다. 자, 방음 소리를 줄이기 위한 것. 그 다음에 허브먼. 자, 허브먼 뭐예요? 허브먼 뭐다? 소리를 흡수하는 것. 그래서 소리를 발생한다. 안에는 허브제. 소리를 찾아오고 싶다. 방음제. 아시겠죠? 자, 잔향이론 중요합니다. 잔향이론. 잔향이론. 잔향은 소리가 남는 현상. 잔향시간. 이거는 꼭 알아놓으세요. 실내 음의 발생을 주의 60dB에서 감소하게 소요되는 시간. 자, 실내 용적이 클수록 크다. 실내 형태가 무관하다. 그 다음에 흡음력 크게 하면 잔향시간이 짧아지죠. 당연하죠. 자, 강의 짧게, 음악 길게. 아시겠죠? 자, 실내 소음 조절입니다. 자, 교통운전의 경우는 80. 이것도 중요합니다. 주거지역은 60대. 실내, 주택 실내는 20dB. 자, 소음의 방지 대책은 방음벽, 외벽, 나무식기, 이중창, 카펫. 자, 음원의 종류, 잔향음, 가늘음, 진음, 소음. 잔향음은 실내 남는 현상, 가늘음은 중단음, 진음은 말 그대로 성능실험, 소음은 시끄러운 소리. 자, 오늘 여러분들 실내 환경을 다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